제가 그 작가님 이제 책 읽으면서 그 30춘기를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 30춘기라는 게 뭔가요, 그게? 네. 네. 아, 저를 동물로 비유할 때 네.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좀 네. 야생마로 비유했거든요. 오, 네, 야생마 혹은 네. 경주마. 그 주어진 트랙을 열심히 달린 네. 예스맨으로 좀 살았었는데요. 아, 네. 뒤늦게 자기 주도적인 이런 자아상, 자아 네. 정체성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네, 자기 개발에 입문하게 되고 또 다양한 도전들을 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좀 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 제가 이력서 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활동하시더라고요. 네. 회사도 다니시면서 그 많은 활동을 하신다는 게 네. 그왜 경주마 야생마라고 생각하셨는지 느껴질 정도로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구나. 네. 네. 그 실제 어떤 활동들을 해보셨죠? 제가 아이를 셋 키우면서, 네. 네, 정규직 워킹맘이면서, 네. 또, 워킹맘의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와. 네, 그게 좀 경험이 되어가지고, 네. 한국보육진흥원 안심부모 자문단에 와. 전국에서 10명 뽑는 네. 자문단 활동도 하고, 와. 그 활동 너머에 또 중앙보육 정책을 결정하는 네. 그런 기구에도 부모 대표로 위촉 활동도 하고, 와. 책을 세권쓴 작가도 되고 강연가, 정리수납 강사. 네. 그다음에 지금은 전문 코칭으로서의 어떤 네. 트레이닝을 받고 있고 독서 모임을 욕심이 과할 때는 네 네. 개나 했었어요. 그때 아. 5060 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과 하는 독서 모임, 저희 딸아이들과 하는 독서 모임, 그다음 성인 대상 독서 모임.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궁금해서 네. 자기 인식의 시간을 참 많이 가졌거든요. 그게 네, 저의 후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제가 네. 나아가야 될 what가 그 미션을 좀 확실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줬었어요. 아, 독서 모임 직접 다 본인이 주도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참여한 게 리더로. 아니고 단순하게? 네, 리더로 활동하게 됐었죠. 새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네. 질문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그러니까요. 일어나냐 이 질문 제일 많이 하시고요. 네. 도대체 그 모든 게 어떻게 다 소화가 되냐? 그러니까요. 예.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서 그 많은 활동들을 하세요? 네. 잠은 충분히 자거든요. 네. 그렇게 아침형 인간도 아니고, 네. 네. 6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은 취하고 있고, 네. 프로젝트성으로 책을 써야 되겠다, 초고 작성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네. 주부, 워킹맘 분들 이해하실 텐데, 새벽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조금 단기간에 프로젝트송으로 몰입할 수 있는 네. 덩어리 시간을 좀 활용했던 편이고요. 나머지 활동들은 생각해보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독서 모임도 한 달에 두 번, 뭐 아이들과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여서 첫 걸음 내딛는 거는 저도 굉장히 무슨 일 일어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독서 모임 하고 있는 동안 애들이 막 자지러지게 울면서 나를 찾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누적되니까 제 안전지대 캐파 자체가 이렇게 조금씩 커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쓰신 책 제목이 체인지 업하라잖아요. 네. 그 체인지 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네. 체인지업이, 네. 체인지 하면 왜 변화, 네, 이런 그쵸. 게 바로 네. 생각나시죠? 그리고 야구에서는 체인지업 볼이 네. 변화구를 뜻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자체가 도전 좋아하고 다양한 발상을 좋아하니까 자기 개발에 있어서도 대가들이 말해주는 그런 자기 개발의 정말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은 있겠지만 변화구를 좀 던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체는 몸체, 어지린 지의 지 해서 지덕체 자기 개발에 변화구를 던진 제 이야기를 담아본 책이에요. 그 30춘기 겪으셨을 때 그때 이제 그때는 내가 뭔가 뭘 하고 싶은지 네.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나에 대해서 몰라서 이제 그런 그 사춘기 같은 걸 겪으신 거죠? 네. 자아 정체성을 찾는 그 네. 사춘기를 가볍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 제가 저답게 살려고 하니까 네. 아이 셋 양육부터 직장인으로 매여 있는 시간이며 제가 저답게 살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 결핍이 네. 나는 누구지? 난 네. 뭘 좋아하지? 난뭘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네. 이런
질문을 던졌고 그 답을 찾아갔던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으셨어요? 그 답은 네.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작가님은 그 나답게 산다는 것이 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답게 산다는 거는 네네. 제 이름이 서성미인데 네네. 그 달성서시에 네. 그 달성서시가 또 천천히 서 서행할 때 서자도 네. 같아요. 네. 이룰성의 아름다울 미인데 네. 아름다움이 아름 우리 끙끙 앓는다 할 때 그런 아름다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걸 잘하고 즐겨하고 네. 또 네. 어떤 핵심 가치를 이 세상을 살면서 실현하고 가고 싶은지 이거를 끙끙 앓듯이 네. 계속해서 도전하고 두드려보고 또 공헌하고 기여하고 네. 성찰하고 네. 그게 무한반복 죽을 때까지 좀 해야 되는 여정인 것 같고요. 지금은 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네. 아 내가 17년간 연구원을 했던 그 이유도 나는 문제를 탐구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네네. 그거를 검증하고 증명해내고 가설을 세우고 탐구하고 이런 게 저의 천직이라 생각돼가지고 과거는 어떤 과학적인 실험에 대한 네. 답을 찾아갔던 여정이라면 네. 병행 경력으로 저에 대한 제 문제에 대한 탐구를 했고 네. 이제는 다른 사람들 네. 제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네. 삶의 문제도 같이 탐구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돕는 게 네. 제가 살면서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좀 찾아냈어요. 근데 그 이제 열심히 막 그 목표를 향해 막 살아가실 때는 그 나다움에 대한 생각이 없으셨다가 네. 문득 나는 누구지라는 그 생각을 그 의문을 갖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있죠. 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도 보시겠지만 네. 딱 봐도 좀 열정적이잖아요. 네. 에너지 텐션이 네. 좀 높은데 네. 이 텐션이 둘째 아이를 낳고 빨리 퇴사하고 싶다. 돈 빨리 벌어서 내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자유롭게 네.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네. 이 열정이 오롯이 재테크에 빠졌던 거예요. 빨리 투자하고 돈 벌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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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네. 뚜렷한 목표 없이 불나방처럼 달라들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크게 사기도 한번 당했거든요. 네, 네, 네. 그 결과에서 네. 내가 아니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퇴사가 한들 네. 난 진짜 뭘 하고 싶었던 걸까 그 너머에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번에 그때 사기를 안 당했더라도 네.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구나. 네, 네. 그래서 내 삶인데 네. 더 전문가 같은 사람에게 맡겼구나. 내 삶을. 내 주도성을 찾아야 되겠다. 네. 선택도 내가 하지만 책임도 내가 져야 되겠다. 네. 이 깨달음을 좀 얻었었고요. 네. 투자가 위험한 게 아니라 무지가 리스크구나. 나를 좀 알아야 되고 발견해야 네. 되고 나에 대한 투자를 네. 하는 게 진짜 투자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진짜 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10대 때 이제 사춘기를 충분히 겪어야지만 나다움에 대한 게 생기는데 네. 다 입시만 하다 보니까 그 고민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뒤늦게 좀 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뭔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첫 번째는 네. 자기 인식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진로나 네. 진학 고민할 때 네. 대부분 where에서 시작하거든요. 그쵸. 지금 내 위치. 네. 내가 지금 인문계를 선택해서 와 있고 네. 또 부모님께서 이쪽이 장래성, 안정성, 네. 전문성이 있다고 권하시고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네.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고 네. 내가 뭘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떤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사람인지 네. 그런 고민 없이 what을 강요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what을 그렇죠. 정하고 그 로드맵을 이제 방법론적인 거를 how-to로 잘 그렸어요. 네. 그렇게 부지런히 아둥바둥 대학 뭐 이렇게 그 다음 단계 네. 어떤 그 취업 네. 이렇게 갔다가 이제 현타 오는 거죠. 그쵸. 어렵고 그쵸, 난간이 맞아요. 부딪히면 맞아요. 난 누구지? 여기서 그쵸.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맞아요. 그때 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네. 그 탄탄하게 쌓았던 그 공든탑이 네.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식이 네. 첫 단추인 것 같아요. 자기 인식이라는 게 진짜 말은 참 쉬운데 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어떤 뭐 질문들이 어떤 책이라든지 어떻게 그렇게 좀 네. 답을 찾아가셨는지 네. 좀 설명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나라는 이 한 사람도 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돌아보면 네. 과거가 또 난 거예요. 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인생 곡선이라는 네. 그런 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유튜브 찾아보셔도 네. 인생 곡선 양식지 같은 게 있으니까 네. X축은 시간축이에요. 네. Y축은 네. 그 행복도에 대한 척도고 네. 그래서 시간대로 나의 뭐 영아기 때, 네. 유아기 때, 학년기 네. 때 이렇게 시간대로 쫙 나열해 보시고 네. 떠오르는 이벤트적인 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행복 척도로 아, 이 사건은 10점 만점 중에 한 7점짜리 사건이야. 이 사건은 마이너스 5점짜리 사건이야. 이러면 업다운, 업다운, 엎치락 뒤치락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래프만 한번 그려보셔도 성찰이 막 올라올 거예요. 오, 나 저 때는 진짜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이었는데 네, 네. 돌아보니 별거 아니었네. 네. 극복할 힘이 내게 있었네. 아, 도와준 사람도 있었네. 이런 게 또 성찰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기뻤던 사건을 통해서는 네. 아, 이런 성공을 하게 했던 내 강점들이 있었네. 도와주는 인프라가 있었네. 네. 또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네. 네. 몰입했던 순간이 있었네. 이런 성찰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게 힌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어떤 거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고 순수하게 즐겼고 행복했었고 네. 성과를 냈었고 이런 거를 좀 되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도 나를 알아가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네. 지금의 내 모습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생각의 습관, 네. 감정의 습관 이런 거는 요즘 MBTI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네. MBTI나 애니어그램, 네. TA 교류 분석, 기질 네. 분석, 디스크 다양한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성격 네. 유형 검사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도 객관화된 나를 만나요. 아, 내가 이런데 좀 장점이 있고 특징이 있고 또 약점도 있구나 이러면서 또 메타인지적으로 네. 나를 좀 떨어져서 객관화시켜서 나를 좀 들여다볼 수 있고요. 또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 네. 너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과 단점은 뭐야? 하고 물어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내가 몰랐던 블라인드 영역을 네. 판도라 상자 열듯이 네. 아, 넌 날 이렇게 생각했었어? 네네. 이렇게 열리거든요. 네. 그렇게 타인을 통해서 또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점 진단 같은 도구 이용해서도 네. 내 옷같이 편한 또 내 오른손처럼 편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달란트를 가진 그런 영역들을 네. 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미래를 통해서 나를 인식할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 비전보드나 꿈리스트 이런 활동들 네. 자기개발 첫 단추로 많이 그쵸, 하잖아요. 그쵸. 목표를 세워라 네. 하면서 그때 끌림이 있어요. 네.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에는. 그래서 어쩐지 이런 모습이 좀 되고 싶다. 진짜 원하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네. 되고 싶은 모습이 됐을 때 네. 그러고 나서 정말 뭐 하고 싶습니까? 할 때 한적하게 사색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취미 활동을 하고 싶다든지 네. 정말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모습 그 너머의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모습을 좀 꿈꿔봐도 아 진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구나 네. 미래로 미리 가서도 나를 좀 인식할 수 있어요. 그 이제 강점을 그렇게 내가 알았잖아요. 네. 그 강점을 이제 알고 나서는 뭘 해야 돼요? 아, 네. 네. 좋은 질문이세요. 네. 강점 그죠? 우리 자기 인식도 됐어요. 네, 강점도 네. 알게 됐고 네. 그러고 나서 후에 대한 탐색이 됐으니까 네. Y로 한 번 더 올라가야 돼요. Y. 네. 네. 우리는 서성미라는 사람, 네. 네, 이 사람을 고용한 경영자거든요. 네.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죠. 네. 시간 자원 있고, 체력 있고, 열정 네. 있고, 인맥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나 경험치들도 있고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서 네. 이루고 싶은 핵심 가치를 달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 경영자인데 네. 나도 셀프 리더십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네. 내 인생에 달성하고 싶은 미션
내 삶의 사용 설명서인 거예요. 우리 가전제품 그 쬐끄만한 미니 토스트키도 네.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쵸, 그쵸. 내 삶 사용 설명서가 부재하는 사람들이 네. 많죠. 그쵸.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목숨을 내 장례식장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네. 나는 그 죽음을 직면한 상태에서 여한이 없다. 어떤 삶을 살아야지 여한이 없다 라고 네. 말할 건지 이렇게 내 삶에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 Y를 잡고 이왕이면 우리가 글씨를 필사 이만큼 해야 돼요. 네. 그럴 때 오른손으로는 술술술 써지시겠죠. 근데 내가 평소에 훈련시켜 놓지 않은 의도하에 활용하지 않았던 왼손으로 그만큼의 분량을 쓴다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쓰면서도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네. 그러겠죠. 그래서 이 강점을 네. 내가 도달하고 싶은 그 모습이 되기에 네. 이 강점으로 활용하는 게 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죠. 내 약점에 한정된 자원을 써주시면 네. 리스크는 방지할 거예요. 네. 근데 이미 평균보다 낮은 출발선이기 때문에 겨우 평균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출발선이 틀린 남들보다 좀 탁월함을 갖춘 이 재능에서 시작한다면 네. 탁월해지고 성공할 기회의 확률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나를 이제 인식하고 그렇게 인식한 나의 강점들을 활용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나답게 산다는 게. 근데 이제 사실 말은 되게 간단한데 그 나 자신을 찾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네. 내 강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실패들을 하잖아요. 네. 그 실패하신 것들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17년 직장인으로 살았지만 네. 그 사이에 사업자를 네, 두 번 내고 두 번 폐업신고도 하고 네. 네. 또 유아교육학과에 네. 다시 가야 되겠다. 네. 내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도 이 업을 떠나서 좀 보육에 이 환경에 뛰어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네. 그 편입도 알아보고 등록금 내야 되는 그 고지서를 받아들고 네. 뭐 하는 짓이지? 내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네. 다른 이제 아이들 케어하면서 내 아이는 또 타인의 손에 맡겨지게 될 텐데 네. 정신이 차려진 거죠. 그리고 피부 관리사 자격증도 있고요. 네. 제가의 셋 만삭 때 산후관리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따러 왔어요. 다 네. 저 사람 뭐야 이런 네, 눈빛으로 네. 그래서 그런 엄청난 네. 불필요한 시도들도 많이 했었죠. 근데 자기 인식이 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조금은 네. 불건강한 자아 상태일 때 네. 호기심이 들어오면 네. 일단 부딪혀서 먹어봐야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기 인식을 가진 제 강점이 뭔지 알았고 네네. 성격 유형도 알았고 이런 네. 가이드된 어떤 저를 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네. 도전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조금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그 체크리스트라도 네. 이런 게 있었다면 불필요한 시간들을 좀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네. 후회도 있지만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 점점점의 사건들이 네. 하나로 꿰차지면서 아 도움이 된다 이런 순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냐 성공했냐는 네. 시간이 해결해 줄 때도 있어요. 해석해 줄 때 시간이 네. 해석해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우 실패야. 아우 내가 미련하게 왜 이런 거 했어 네. 했을까. 네. 근데 시간 지나서 돌아보니까 아 그때 그게 아 이런 부분에 기여했고 도움을 줬구나. 시간이 해석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 네. 우기면 돼요. 네. 도움이 됐다라고 네. 내가 우기면 돼요. 난 실패가 아니었어. 네, 네. 굉장한 성찰을 일으킨 네. 교훈을 준 사건이었어. 꾹꾹 우기시면 되세요. 그 셋째를 임신하고 그 산후조리사? 네. 그 공부를 자격증 따신다는 게 네. 이게 웬만한 동기부여와 열정이 아니면 안 되는데 네. 그 작가님의 그 동기부여 에너지와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네. 제가 네.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하면서 네. 제가 저를 찐으로 좀 이해했거든요. 네. 저는 타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그 3번의 성취가 유형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일 줄 알았어요. 네. 많은 도전들을 하니까. 네네. 근데 7번의 낙천가 유형인데 이 7번들은
불안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내가 고통스러울까 봐에 대한 아... 불안. 이게 행복하지 못할까 봐에 대한 네. 불안 때문에 제가 아, 그 수많은 도전을 했구나. 왜냐하면 예, 호기심은 많고 유연하게 대응하니까 네. 일단 배워요. 네. 그게 행복하니까 충분히 즐기다가 네. 딥하게 파고들어야 네. 할 때 네. 고통스러울까 봐 딴 주제로 관심을 돌렸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짝 맛보면 급성장하는 네. 그 커브를 충분히 만끽하다가 네. 딥한 네. 기간에 또 돌입되면 네. 딴 거 관심사 없나 하고 또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력은 저를 움직여준 동력은 정말 근원은 네. 불안할까 봐 아. 고통스러울까 봐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네. 행복한 일, 의미 있는 일, 즐거운 일 이거에 네. 에너지를 쏟는 게 저를 움직여준 그 감정의 습관, 생각의 습관이었더라고요. 아, 그 이제 많은 이제 검사들을 하셨잖아요. 나를 알기 위해서. 네. 지금 사실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제 내가 누군지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께 네. 뭐 모든 검사를 다 하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네. 아,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은 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아, 혹시 이런 네. 검사가 있으신가요? 네. 네. 제가 세 가지 추천해드리고 네. 싶은데 네. 1번은 애니어그램이에요. 네. 애니어그램, 네. 네. 사람의 유형을 네. 일단 크게는 그 힘의 중심으로 세 개로 나뉘거든요. 머리, 가슴, 장, 네. 본능 중심으로. 네. 그러고 또 각각을 세 개로 나뉘어서 네. 아홉 개 유형으로 나누는데 네. 기원 자체가 네. 군사학 혹은 네. 정치학, 사업가 이들이 이제 사람을 다뤄야 되는 네. 이런 이제 직군에서 암암리에 이렇게 구전해서 내려온 아, 그런 정설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굉장히 잘 들어맞아요. 제가 2017년부터 푹 빠져가지고 네네. 임상 데이터를 저희 연구원이잖아요. 네네. 임상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 네. 저도 정말 폭풍 공감하지만 네. 제 주변인들을 보고 또 제가 만나는 코칭 해드리는 분들을 보더라도 네. 본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수용력이 이렇게 좀 넓은 그런 탐색 이거 진단 도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애니어그램 네. 내 성격이 기원된 근원을 좀 설명해 주는 그런 도구고 두 번째는 네. TA 교류 분석이라고 TA. 네. 네. 내가 오롯이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네.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역할 모델들이 많잖아요. 네네.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 역할, 또 부하 직원 역할, 또 사수 역할, 뭐 다양한 역할들, 부모, 자식 이런 역할들도 배우자 역할도 해야 되고 한데 네. 교류하는 그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자아상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네. 부모의 자아상, 성인의 자아상, 아이의 자아상. 그래서 부모는 그 옳고 그름도 알려줘야 되니까 네네. 크리티컬한 부모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지지해주는 네. 이런 보호자적인 부모상이 있고 논리적, 이성적, 합리적 생각을 하는 어른의 자아상이 있고 아이도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프리차일드라 해가지고 자유분방한 아이의 유형 그 다음에 네. 어른들에게 그 수긍하는 수용적 아이 해서 총 다섯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교류하는지 저는 수용력이 높고 네. 크리티컬한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좀 낮은 그런 2차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방식에서 네. 저분이 저 이야기를 꺼낸 거에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크리티컬한 그 크리티컬한 패런츠의 그런 네. 대화를 했다면 그 속에는 상대방이 업셋하는 업세티드 차일드의 반응을 기대한 거예요. 너 지금 시계가 10시인데 왜 아직 안 자? 네. 아직도 뭐 게임하고 있니? 네. 이런 크리티컬한 부모의 대화 속에서는 얘 어머니 벌써 시계가 10시가 되었네요. 네. 얼른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네. 이런 수용하는 아이의 태도를 기대하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네. 크리티컬한 부모처럼 네. 엄마도 10시인데 안 자면서 그쵸. 이렇게 나오면 네. 이제 대화가 단절돼요. 아. 그래서 이것도 교류하는 방식에서 또 타인의 네. 내적 욕구를 읽어내는 방식에서 네. 네, 도움을 많이 받았던 도구였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퇴사하는 게 10년짜리 네. 프로젝트였거든요. 네. 2012년도부터 네. 퇴사를 사직서를 이렇게 풀고 다녔는데 네. 10년 만에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에 네. 강점이 정말 절대적인 영향력을 좀 끼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영역에 대한 검증을 네. 끝내고 이게 잘하면서 좋아하면서 나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네네. 그게 코칭이었고 그거에 대한 자기 신뢰, 자기 네. 확신 이걸 증명하는 시간들을 좀 병행 경력으로 갖춘 뒤에 네. 이제 확신이 섰을 때 과감하게 이렇게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강점은 네. 강점을 처음에는 파악했죠. 네. 아 그래 그래 이런 게 내 강점이구나 했는데 네.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갔을 때는 네. 이게 자기 확신, 자기 신뢰 단계까지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뒤에는 목표하기가 가능해져서 강점은 표현하기를 진짜 수호 천사를 등에 업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아시면 네. 우리가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네. 펼쳐낼 비즈니스가 없잖아요. 네. 사람 인자 자체가 어울려 사는 이런 동물이기 때문에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애니어그램하고 그다음 TA라고 강점 찾기인가요? 그럼 강점 진단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 애니어그램 제가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해본 것 같아요. 뭐 질문해서 네. 그럼 TA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TA 교류 분석이라고 네. 검색하시면 네. 요 TA 교류 분석 그 협회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네. 온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객관식 이렇게 찍는 네.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강점 찾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강점 진단은 네.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그 책, 있어요. 예, 예, 네. 있어요. 예. 27,000원 하는 책이 있는데 요 네. 책을 사면 나의 34가지 강점 중에 탑5가 근데 내 인생에 70-80%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 탑5를 알 수 있는 네. 진단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책도 한 권 얻게 되고 네. 진단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책을 네. 통해서 네, 진단 검사를 해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그 심층 이해 가이드라는 리포트가 네. 있는데 네. 그거는 1위부터 5위까지가 순서가 똑같을 확률이 3,300만 분의 1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인구가 5천만이라 했을 때 한두 명이네요, 그럼. 어, 네.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을까 말까. 네. 그쵸. 그래서 그 진단 가이드는 지문이에요. 내 거예요. 나한테 공감이 있고 또 네. 공감이 있다고 같은 해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여러 번 읽으면서 내 네.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작가님 지금까지 뭐 강점 진단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성장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네.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 성장에 필요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책에 써 있던데 네. 그 세 가지는 뭘까요?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네. 먼저는 그 미션, 네. 비전 부분인 것 같아요. 삶의 목표. 네. 우리가 달리기 하다가 네. 초등학교 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결승선이 있으니까 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인생에서는 이제 네. 다 큰 성인이 되어가지고 네. 아,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겠죠. 네. 근데 내 삶의 당위성인 그 목표가 부재하다면 다시 일어서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션 부분, 네.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그 목표가 네, 자기 성장, 개발의 네. 동력이 되어주고요. 네. 두 번째는 요거는 제 강점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네, 네. 저는 넘버원의 강점이 네. 연결성이에요. 연결성? 네, 약간 교황님 테마예요. 스피릿한 거. 네. 우리는 하나다. 네, 네. 지상계에서 네. 자연물도 인간계도 다 하나다. 뭐 이런 해를 끼치면 나도 해를 받는다. 네.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한 분 한 분이 다 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성장이 또 나의 성장이고 이 네. 세상의 기여고 다음 세대의 공헌이고 이런 의미를 좀 두고 있어가지고 성장 공동체가 네. 또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동력이 되어준다.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지만 네. 정말 바쁘게 사는 그 현업에 이렇게 몰두돼 있으신 분들은 네. 아유 너는 뭐 안 바쁘니? 살만한가 보네? 책도 읽고 네. 뭐 이런 말을 듣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는 제가 추구하고 싶은 이런 실현하고 싶은 이 가치를 표출하는 행동이 튀는 행동, 부적절한 행동 그쵸. 이런 피드백을 받으니까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독서 모임에서는 읽고 나누는 이 삶이 굉장히 존경받고 가치가 인정되는 그런 공동체
함께 성장의 부족이니까 네, 이런 곳을 의도적으로 환경 설정해 놓는 것도 성장의 큰 동력이었어요. 세 번째는 셀프 코칭. 네, 코칭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뭐였지? 그 목표가 어떤 의미야? 그 목표가 도달된 뒤에는 난 진짜 뭐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의미를 좀 파악하고 현실과 이상적인 모습의 갭을 이제 인지하고 어떻게 단계별로 수행해 나갈 건지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지 도움받을 곳은 없는지 이런 코칭식 대화를 혼자 하는 거예요. 자문자답으로. 그것도 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자가 발전기라 하거든요. 자가 발전기를 이제 계속 돌릴 수 있는 동력이었어요. 작가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되게 의욕적이고 욕심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뭐 다 해보시고 사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탐심을 내다가 모두 날리셨다고. 대체 뭘 욕심내셨다가 뭘 날리신 거예요? 부였죠. 부요? 부가 마스터키인 줄 알았어요. 시간과 경제적 그냥 제가 불안이 저의 격정적 에너지잖아요. 이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게 이 부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잃어보니까 이 부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더라고요. 남편과의 신뢰. 그 다음에 내 삶의 당위성. 이런 게 아 부보다 더 소중한 거였구나. 잃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을 잃어버리셔서 남편분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남편이 저는 이제 성격 유형상 이제 낙천가니까 빨리 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힘든 시기는 있었거든요.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펑펑 울고 이 돈이면 후회도 하고 했는데 그때 좀 도움이 됐던 거는 유튜브 영상 많이 봤거든요. 수십억 날린 사람들, 저보다 큰 금액을 날린 사람들. 근데 자수성가로 다시 일어나신 분들. 그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도 내가 퇴직금 안 날린 게 어디야? 뭐 이러면서 또 다시 일할 장소도 있고 툴툴 털어냈는데 가까운 가족인 특히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힘들면 가까운 부모님께도 말 못하고 가까운 친구한테도 말 못해요. 나 하나 힘들면 낫지. 괜히 얘기했다가 이 우울감이 전이 되고 같이 힘드니까. 그때 신앙으로도 좀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의 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증명해줬죠. 제가 열정을 내고 무언가 도전한다 싶으면 남편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이런 동공지진이 막 느껴지거든요. 근데 조금 터닝포인트가 됐던 게 그동안 그렇게 다 열심히 했던 게 조금은 열매로 드러났던 게 책이었어요. 이렇게 책을 출간하고 저자 특강도 하고 거기서 편지도 받고 수강 후기도 받고 한 거를 공유했었거든요. 의도적으로. 하니까 아 그래도 아내가 열심히 저렇게 살고 계속 선포하던 그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조금씩 좀 신뢰해 주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강의를 가거나 주말 일정을 써도 아이들 데리고 나들이 가서는 인질드는 안전하다 이런 인증샷을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안심하라 이런 메시지로 또 외조도 도와주고 그러고 있어요. 아 정말 근데 뭐 진짜 도전 작가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네요 진짜. 그 작가님은 진짜 지금도 계속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도전 머뭇거리기도 하고 도전을 피하는 경우도 많은데 작가님은 그 도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도전을 그 글을 써보고 싶어가지고 나에게 도전은 정의가 뭘까 이걸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에게 도전은 나를 믿어주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어주려면 증명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도전하고 싶을 만큼 동기부여가 일단 되어야 하는데 우리 이렇게 그 통계 처리할 때 정규 분포 있죠. 요런 정규 분포에서 앞단에 한 5%, 뒷단에 5%는 이 5%는 동기부여나 코칭
이런 티칭이 필요 없는 분들이세요. 자기 확신, 막 자기 신뢰, 존재감, 뭐 미션, 비전 막 뚜렷하고 그냥 네. 치고 나가는 분들이셔가지고 네. 이분들은 이제 번외. 나머지 90% 이 정규 분포 안에 계신 분들이 네. 이제 셀프 코칭이나 이런 걸로 동기부여하면서 도전을 해 나가시는 네. 분들이고요. 네. 나머지 또 여기에 있는 5%의 분들은 오히려 나 스스로 내던져지면 네. 원하는 걸 하세요. 내던져지면 공황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래도 내가 끌리는 어떤 분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네네. 아니면 티칭, 교육을 받는다든지 네. 멘토링을 받는다든지 조금은 좀 이런 방법으로 우리 순차적으로 해 나가 봅시다 해서 네. 가이드를 제시된 가이드들을 조금 따르면서 아, 내 성취감, 아, 내가 지금 진짜 이런 걸 원했네 이런 거를 맛보면서 자존감을 조금 세워나가시는 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작가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코칭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도전할 수 있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신 네. 거예요? 코치라는 어원이 네. 마차에서 나왔거든요. 네, 네. 옛날 마차는 운송수단 중에서도 금을 수송했던 가장 귀한 도구였거든요. 네. 코치가 그런 역할인 거예요. 현재의 내 모습에서 원하는 내 모습까지 네. 이동시켜주는 데에 도움을 네. 주는 사람. 네. 우리가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말을 물가로 끌어갈 수 있어도 말을 물을 못 먹인다고. 네. 이게 그 언제까지 내가 진짜 완전히 방향성도 못 잡고 뭐 내 강점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데 네. 코칭을 받으면은 그런 것들 다 생기고 막 의욕적이고 도전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네, 먼저는 네. 순서는 저도 자기 인식부터 같이 단계 나가거든요. 그래서 살아온 네. 내 모습을 보면서 네. 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살아온 여정 속에서 기뻤던 적이 없거나 네. 이러진 않을 테니까 네. 내가 언제 몰입됐고 언제 행복했고 언제 순수하게 어떤 네. 일을 즐겼는지 힌트들을 계속 뽑으면서 성공 요인이 뭐였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네. 자존감을 좀 끌어올리는 작업을 처음에는 먼저 해요. 그리고 자존감은 갉아먹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 그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네. 네 가지 중에서도 이 첫 번째 이 인정 욕구가 나머지 세 개를 가장 강하게 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인정 욕구 특히 다 큰 성인들은 네. 판단받고 평가받기 바쁘지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쵸. 칭찬해주고 지지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나부터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즐겼던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스스로가 나한테 칭찬은 열매가 있을 때 해주는 게 칭찬이고 나의 성품, 존재 자체, 태도 이건 인정이거든요. 아, 내 삶을 지금 자각하고 있는 나를 필요를 자각한 나를 칭찬해 이런 식으로 인정해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그 과정을 먼저 한 뒤에 진짜 원하는 목표를 증명해내는 스텝을 좀 함께 그리고 이렇게 코칭을 좀 하고 있어요. 그 가장 심각한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내가 뭐 하고 싶은 욕심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무기력하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은 뭐 하고 싶고 막 하는데 막상 하려니까 뭐 몸에 안 따라주고 자꾸 의욕이 네.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코칭을 해주시나요? 네. 코칭은 네. 범위가 있어가지고 네. 그 조금은 코처블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네. 이제 적극적으로 답은 모르겠지만 네. 탐구하겠다 나도 네. 적극적인 자세로 탐구하겠다라는 수평적 파트너십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조금 형성되기 어려울 때는 이거는 코치의 영역 밖이어가지고 조금은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네. 심리적인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행동적인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요소들을 네. 조금은 치유가 먼저 필요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때는 거부해야 돼요. 코칭은? 저의 예, 코칭의 영역은 네.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그러면 일단은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안정되고 그리고 이제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데 방향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네. 코칭을 받는 거네요. 그럼. 네. 혹시 그 코칭 그 실 사례들 혹시 있나요? 뭐 교육을 받았던 분들?
네. 네. 코칭 사례는 강점 코칭부터 진로, 네. 커리어, 코칭, 네. 라이프스타일 코칭, 네. 다양하게 많은데, 네. 네. 혹시 기억나는 뭐 교육생이라든지 뭐 코칭 받았던 분들? 네. 네. 제가 고 이 친구를, 네. 네. 이 친구를 애니어그램도 하고, 또 그 진로 직업 가치관, 네. 뭐 이런, 네. 것도 하고, 가치관 매트릭스 활동도 하고, 자기 인식에 대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가지고, 네. 이 친구가 꿈을 좀 빨리 찾았어요. 네, 근데 흔들리는 거죠. 이게 맞나? 네, 네. 이걸로 고정해버리면, 그쵸. 이제 만약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낙오자가 될 것 같고, 그쵸, 그쵸. 너무 빠른 나이에 실패자가 될 것 같은.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함께 코칭 주제로 나누는데, 보통은 우리가 내가 바라보는 어떤 문제 상황을 굉장히 나랑 일치시켜서 보거든요. 네. 코치는 이걸 떨어뜨리는 작업을 좀 해요. 그래서 네. 멀리서 한 걸음 떨어져서, 네. 이 문제 너머에 내, 네. 삶의 당위성, 목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 길이 아니면 비껴가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게끔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는데, 이 친구의 코칭 후의 소감이, 내가 바라봤던 그 문제를 너무 가까이에서, 문제 이꼴 나로 가까이에서 바라봤구나.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좀 숲을 바라본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 좀 소감을 들었을 때 또 네. 뿌듯하기도 했었고요. 강점을 통해서 네. 하루 종일 칭찬 샤워를 받은 느낌이다. 이런 피드백도 굉장히 좀 보람찼고, 이제는 전업주부였어요. 네네. 전업주부였는데 저랑 독서 모임을 하다가 네. 또 같이 독서 모임 멤버분들하고도 네. 또 공저 책을 썼거든요. 삶을 읽다, 마음을 나누다. 네. 책을 쓴 작가가 되기도 하셨고, 네. 또 이제는 저에게 코칭을 배우셔가지고 한국 코치협회 KAC 인증 코치를 따끈따끈하게 4월에 또 합격하신 네. 그런 분도 계셔가지고, 누군가의 인생에 정말 평생에 이런 파트너십으로 함께 성장하는 이 모습을 꾸준히 지켜볼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참 감사하고 보람차고 행복하더라고요. 그 고2 학생을 했던 게 좀 놀랐는데, 전 성인들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 중고등학생은 다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간사여가지고 네, 학생들하고도 교류하고, 저희 네. 딸아이들은 네. 6학년, 4학년, 2학년이거든요. 네. 이 아이들하고도 코칭을 해요. 1학기 때는 반장에 떨어진 거예요. 네. 2학기 때는 반장을 꼭 하고 싶다가 이제 목표고, 네. 이 갭을 어떻게 메우겠냐. 그러니까 평소에 솔선수범 하겠다. 막 대안을 7가지를 막 내더라고요. 스스로는 어떻게 점검하겠냐. 이런 코칭식 대화로 네. 해서 반장은 안 됐지만 2학기 때 네. 부반장은 되고, 또 첫째 아이는 전교에서 2명 뽑는 방송부에 뽑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엄마랑 수직적 관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수평적인 이런 그 탐구자의 자세로 같이 이렇게 네. 문제 상황이나 이슈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게 내가 코칭을 참 잘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에요. 그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성인들하고 코칭할 때 좀 차이가 있나요? 어때요? 차이는 네.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좀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는 무지다. 네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언어의 정의와 이분이 네. 얘기하는 정의가 틀리니까 네. 하나하나 방금 말씀해 주신 그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상태예요?를 하나하나 탐구해 가기 때문에 네. 크게 차이는 네. 못 느껴요. 그게 좀 코칭의 철학이기도 해요. 온전하다. 네. 온전한 사람이다. 고객은 내부의 해답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 존재다. 이게 코칭의 철학이어가지고 네. 그거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그런 잣대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이제 그 퇴사를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10년 계획이었다. 네. 그 10년 전에 그 어떤 퇴사의 기준 같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네. 퇴사의 기준은 네. 딱히 없었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네. 제가 네. 보세요, 2년 단위로 임신 출산 네. 육아 임신 출산 육아를 했는데 네. 셋째 아이 임신 때는 네. 셋째 아이는 이미 제 뱃속에서 한 5개월이에요 네. 첫째는 4살 네.
둘째는 이제 돌 지났거든요. 네. 너무 느리게 걸어요. 네. 그럼 출근할 때 아기띠 하고 배 그쵸. 이렇게 불러왔는데 아기띠 하고 돌 지난 네. 애를 앉히고 네. 첫째 손잡고 어린이집 가방 두 개, 낮잠 이불 두 개, 기저귀 가방, 분유 가방, 내 가방 네. 비라도 오면 이러고 출근했거든요. 와. 이제 이런 삶을 그때는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러고 네. 살았는데 네. 네. 그러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에이 네. 그렇게 10년 계획을 세우셔서 이제 퇴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내 강점을 이제 보시고 준비하신 거고. 네.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훨씬? 네. 제가 네. 며칠 전이었어요. 네. 며칠 전에 코칭을 4건을 하고, 그 다음에 짧은 전화 상담을 또 한 네. 뭐 15분에서 30분 걸리는 전화 상담도 한 3건을 네. 하고, 책도 쓰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저는 그, 블로그 챌린지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리고 네네. 체험단 활동도 해요. 네네네. 그게 현장 본계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물 본계적도 네네. 되고. 네네. 그래서 그 맛집보다는 네. 그 뷰티샵이나 1인 사장님 네네네. 가면 사장님 이 가게를 꼭 제가 소개해야 될 포인트 3개를 네. 추천한다면 뭘까요? 네. 성공 요인은 뭐세요? 이런 네. 코칭식 인터뷰를 해요. 네. 와. 그래가지고 그 현장도 구경하고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인물 인터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막 당첨됐다는 소식이 막 올라오고 야, 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하루 종일 누리고 있었구나 네. 이게 갑자기 자각이 올라오면서 네.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구나 요즘은 네, 그런 행복감을 문득문득 빈도로 자주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그치 강점에 또 기반을 한 거니까 네. 저도 이제 맛집 블로그 이런 거 해봤는데 저는 그냥 되게 그 기준이 또 있잖아요. 네. 되게 그 맞춰서 그냥 쓰거든요. 확실히 이제 내 강점을 잘 살려서 네. 특화시켜서 쓰시니까 네. 당첨이 더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연결성.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반장을 하면서 네.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서 7시부터 10시까지는 그 3시간 자율학습을 했는데 그때 네. 구호를 외쳤어요. 네. 반장의 건의로. 네. 그래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작하기 전에 2학년 8반 구호 준비! 네. 야! 하고 구호 시작하면 네. 몸 튼튼, 마음 튼튼, 네. 지식 튼튼, 야야야! 네. 이렇게 외치고 했는데 우리가 간절히 네. 원하는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또 발견해가는 여정이실 테고 네. 시크릿이나 이런 조금은 쉽게 얘기해주는 꿈을 이루는 방법, 간절히 네. 바래라, 뭐 네. 목표를 명확히 하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네. 지금 내 모습에서 꿈을 이뤄나가는 거에는 키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말과 글과 행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선포하시고 네, 자주 글로 남기시고 네. 또 행동으로 옮기시고 근데 여기에 근간에는 감사한 마음 네. 이거는 나의 잠재 능력을 네. 무제한으로 끌어올리는 또 마스터키예요. 우리네는 안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존의 생활 패턴과 미라클 모닝 해야 되겠어 하고 네. 한 3일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이거를 불안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원래 하던 대로 해. 예측되는 대로 해. 이렇게 해서 끌어내리거든요. 근데 내가 아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시작해서 감사하다 이러면 내는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색다른 도전을 할 때 네. 안전한가 보네 해봐 하고 잠재 능력까지 도와주려고 막 에너지를 더 끌어올려 쓸 수 있게끔 도와줘요. 그래서 감사라는 이 핵심 키를 네. 잘 활용하시고 말과 글과 행동으로 네. 이뤄 가시기를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